사진 말고 동영상을 찍었어야 되는 건데. 아, 아까워. 아, 그래. 사진도 좋지만요, 증인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따가 목한 상대님 오시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팥쥐랑 팥쥐 엄마가 우리 콩쥐 괴롭혔다고 꼭 이야기해 주기예요? 네. 감사해요. 저기 콩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내주실게요. 이걸 어째다 하지? 아, 너무 힘들어. 난 어떻게 하면 좋아? 강상재니라. 네? 아이 놀라지 마라. 이 복장은 아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내가 새로운 패션으로 한 것이고, 내가 직접 나타난 이유는 하늘나라 선녀들이 나무꾼을 만나러 전국 휴가를 갔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보니 공지가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러 왔단다. 고맙습니다, 옥상재니. 하지만 옥황상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호호! 역시 공주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착하구나. 하지만 걱정 말아라! 이 옥황상제 할아버지한테는 이서가 있느니라. 여봐라 저승아! 저승이 개 있느냐! 저승아! 아, 옥황상제님! 전 저승이가 아니었고 저승사자이옵니다! 헐! 그럼 네가 사자 저승이란 말이냐? 옥황상제님! 아이 시끄럽다! 네, 내가 가져오라고 한 이단옥과 무신은 가져왔느냐? 네, 여기 있사옵니다. 아이 그럼 어서 공지한테 주고 공지가 할 일을 네가 몽땅 하도록 하여라. 제가요? 빨리 서둘러라! 한 마리 속에는 두꺼비가 들어가서 깨진 곳을 막고, 참새들은 방아를 찢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승이 니가 몽땅 하도록 하고! 아, 옥황상제님! 옥황상제님! 공지야, 아무 염려 말거라! 이것은 모두 니가 착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란다! 자, 어서 서둘러라! 서둘러!